전북도민 일부가 식수로 사용하는 옥정호에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옥정호 일부 지점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단체는 수질 악화의 원인을 난개발로 봤지만 전라북도는 정수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정호 아래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물빛이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옥정호 전반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옥정호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조가 감소하는 가을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호수는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가뭄으로 드러난 주변 땅과 비교하면 녹색이 더 뚜렷합니다. 물을 떠보면 녹조 알갱이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옥정호 7개 지점에 물을 채수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지점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소 물질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녹조가 발생을 한 수역에서 공기중을 통해서도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금강과 낙동강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옥정호의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의 원인을 주변의 난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과 보존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자 지난 2015년 옥정호의 82%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집중 녹조가 발생한 위치나 주방세제 유입 등으로 봐서 옥정호 난개발로 인한 부영향화 녹조 창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기준이 정수에만 있고 특히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옥정호의 물이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는 점과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산물에 축적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옥정호에 가서 이게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자신이 없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